자, 이제 궁금하죠. 궁금해. 밖에 있는 선생님, 엄마는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옆에 앉아 있고 싶었어요. 여덟. 근데 사실 음료수하고 과일을 넣어주는 건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할만 할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만큼 심각하진 않아서. 어머, 착해라. 네, 그래요? 네,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 영어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처럼. 엄마, 우리 방 너무 더워. 우리 방 너무 더워. 그 저희가 같이 공부한 이 레벨 테스트가 사실 그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정확해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정확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번호생과 그 한 방에 있는 자체가 심장 막 쿵쿵 대면서 아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그런 막 이런 막 불타오르는 마음 한 구석에서 그런 게 올라와요.